딜로는 소주인데, 딜로나 적성이나 직업은 격에서 나오거든요. 격은 원령이잖아요. 원령에서 나오는데, 격은 상신과 구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신은 준비된 것 또는 나를 지원해 주는 것. 구신은 격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한 것 또는 성취하고 싶은 거, 노력한 것보다는 성취하고 싶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신이 있으면, 상신이 원국에 있으면 난 이미 준비된 사람이고 지원해 주는 사람이나 환경이 조성된, 죄송합니다. 조성된 탈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국에 상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나 주변 환경이 아, 그래, 넌할수 있으니까 해봐 라고 지원을 안 해줘요. 제가 팔자가 상신이 없는 팔자예요. 나뭐 해볼 건데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 집사람은 재격인데 무려 상신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바리스타 자격 한번 따볼래? 해! 나 한식 자격증 한번 따볼래? 그래, 해. 뭐든지 해봐 라고 얘기를 해요. 환경이 주변에서 내가 가진 건 없지만 해. 내가 다른 거 보조해줄게 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단 얘기예요. 근데 상신이 없어요, 팔자에서. 근데 구신만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준비도 안 되어 있는 놈이 뭐라 그래요? 욕심은 커서 욕심은 커서 도전합니다. 그럼 뭐예요? 합격. 구신운이 왔어요. 그럼 또는 구신이 활동할 수 있게끔 격에 대한 귀신이 왔어요. 그럼 뭐예요? 합격은 해요. 근데 실력은 부족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턱걸이 해요. 성공은 했지만 턱걸이죠. 그러면 이제 사시 보면 뭐예요? 바로 변호사로 가는 거죠. 근데 구신이 없어요, 상신이 있어요, 이런 뭐예요? 준비만 주구장창 한 거죠. 그죠? 욕심은 없어요. 그러면 준비만 했으니까 뭐예요? 시험을 봐요.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은 해요. 어떻게 합격을 해요? 그냥 합격선이야. 네, 그럼 이제 상신으로 합격하려면 자격증 취득은 쉬워요. 왜? 준비했고 합격선이야.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구신으로 합격하려면 이제 경쟁 속에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신도 없고 구신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운에서 상신이 왔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준비가 된줄 알아요. 원국이 없으니까. 운에서 구신이 왔으면 내가 갑자기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그럼 뭐예요? 도전하죠. 뭐든지 도전을 하죠. 합격을 할까요? 네, 그때만 잠깐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기 지나잖아요. 또 이제 흐지부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했어요. 안 해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짝을 그렇게 만나거나 옆에 상신이 있는 사람이 생겨요. 제가 상신이 없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상신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상신이 없다라는 거는 역할 극을 못해요. 어떤 역할? 남편 역할.
직장인 역할, 학생 역할, 네, 자식 역할. 이걸 못해요. 네, 저랑 비슷해요, 제니님. 걱정 마요. 저랑 비슷해요. 아니요, 이게 있어요. 상신 있어요, 제니님. 제니님 상신 있으니까 걱정 마요. 근데 그 상신이 없는 게 아니고, 지지에 있잖아요. 지지에. 그것도 오화니까 정화잖아요. 걸록격은 정관이 상신인데, 정화라는 편관이 상신이잖아요. 이런 뭐예요? 내가 원할 때 지원 안 해주고, 원하지 않을 때 지원해줌. 내가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하니까, 뭔 공무원이야? 자격증이나 따! 따라고 한다거나, 내가 자격증 시험 본다고 하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야지 라고 한다거나 이러면서 지원을 삐딱하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 지원 안 해주고. 그러면 이제 상신이 있는데 저 상신이 삐딱하게 있잖아요. 삐딱하게 있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들죠. 부모님이 뭔 시험이야, 그냥 있어도 내가 먹고 살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넌 시험 보지 말고 그냥 집에서 가정일이나 해 라든지 시집이나 가 라고 한다든지 지원해주는데 원하는 것에 지원을 안 해줘요. 상신이 삐딱하면 그래요. 저도 삐딱하잖아요. 이제 저는 구신이 삐딱한 거거든요. 구신이 삐딱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안 되고 원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주쟁이로 사주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사주로 성공하고 싶은데 자미두수 강의하고 있고 타로 강의하고 자빠졌고 우리 동네 말로.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신이라고 하는 것이 삐딱하게 있으면 이런 거고. 그러니까 딱 제니님 그런 거잖아요. 공부를 뭔 공부요 이제 와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내가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시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고 그냥 이따가 그냥 결혼이나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지. 왜? 정관이 있었으면 그래 해라 어쩌겠냐 해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없으니까 뭔 공부야 시집이나 가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제니님이 그래도 삐딱하게라도 있으니까 예, 도움은 주긴 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그럼 이제 어떤 게 좋을까요? 도움을 주긴 하는데 마음에 안 들게 주는 게 좋은 게 좋다. 아니면 아예 그냥 없는 게 나아.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사장님이 급여는 짜게 주는데 가끔 엉뚱한 일 시키면서 예, 한 50만원짜리 일을 했는데 기분이다고 5만원 주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일을 안 시키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각자의 취향이고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예, 그래도 주는 게 좋아요. 그러잖아요. 산도라고 아세요? 산도? 네, 산도? 과자라고 있잖아요. 크라운에서 나온 거. 산도. 친구가 산도를 갖고 왔어. 두 개 들었거든요. 거기에. 산도 봉지에. 두 개 들었으면 하나 주면 좋겠는데 한 개를 꼭 이렇게 돌려서 쪼개면 이렇게 반띵 되잖아요. 돌려서 쪼개가지고 크림 없는 거를 나를 주면, 자, 이게 받아서 기분 나쁜 게 좋은가요? 아니면 아예 주질 말아야 하나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반쪽알이라도 받았으니 그걸로 만족해라. 그럼 아예 이럴 거 주려면 주지 말든가. 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상신이 어중간하게 있으면 이래. 어중간하게 있으면 이래. 크림 없는 거 주는 게 차라리 낫나요? 얼마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나눔 행사를 하는데 몇 년간 해왔대요. 자기가 직접 키운 쌀과
그리고 김치를 줬는데, 김치는 맛있는데, 쌀이 중국산 같다고 남편이 돌려보내래요. 나는 그냥 줬는데. 뭐야, 이거.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죠? 아, 다른가 좀.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나에게 없는 걸 부러워합니다. 제니님,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니님 화나겠죠? 저는 상신이 없다 보니까, 예, 부모님이, 뭐, 그래요. 부모님이 결혼할 때도 지원을 못 해주시고, 그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면. 예, 부모님이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와, 빚이 3천이네. 그거 갚느라고 우리 엄니랑 저랑 고생을 했는데, 예, 저 상신이 없으니까 이러더라고요. 예, 그, 뭐, 적어도 제니님은 빚은 물려주진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올해, 이제, 저게 1호 공명 그러거든요. 1호 공명. 부모님이 원하는 거, 또는 집안이 원하는 걸 하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거 해보고 싶어서 나서는 시기인데, 원래 올해가 수생목은 되고, 목생화가 안 되잖아요. 저 팔자에서, 일단. 그러면 이제 고생하는 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고생이냐면, 내가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위해서, 나를 갈고 닦는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지 됩니까라고 한다면 내년 내후년 그 다음해까지 해서 2025년까지 가가지고 그때 가면 이제 목생화로 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때서야 빛을 보게 될 거니 조금 늦어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제니님 힘내시고요. 부모님이 원하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시험 성적, 뭐, 또는 시험에 대한 결과, 이런 것은 내년부터 차차 시험 볼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을 알아봐 주지 않고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털어버리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면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어떤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내 의지가 있다면 그걸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소설 봤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거꾸로 읽으면 세상이 예, 달리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예,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죠.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했을 때 그게 경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난가? 어쨌든 이러는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콩 심은데 콩 나고 안 심은데 안 난다. 안 심은데 안 난다. 내가 노력했으면 그 노력이 어디 가진 않았을 겁니다. 내가 노력을 했잖아요. 하루에 3, 4시간 뭐안 자고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한 게 어디 안 가요. 그게 진정한 내 거라면 또 내가 진정하게 노력을 했다면 그 노력이 어디 안갈 겁니다. 그래서 운에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 왔던 것을 써먹을 때가 되면 써먹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작년에 못했으면 또는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 하면 되지. 아, 내가 조금 준비가 부족했나 보다. 그러니까 하늘이 연말을 시켜서 나보고 시험 보지 말라고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다 쓸데없는 개소리일까요?